우리가 이 편의 행정적용에 그 접어들면서 법규명령부터 행정규칙, 그 다음에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행정작용, 확약, 공고, 행정기,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주의 다 똑같아요. 그 성립요건이라는 거 배웠죠?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네 가지 틀이 이제 전형적인 하나의 틀이거든요. 모든 작용의 공통되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방대한 게 역시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행위 무의사유, 치수사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그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관한 통솔 판례가 중대 명백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하자가 명백한 하자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논리 필연적인 게 아니고, 사람의 주관마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래, 여기 굉장히 많은 사례가 등장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접근하냐면, 큰 목차하고 작은 목차하고 연결을 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배경하고 판례를 또 연결해서 그게 맞아떨어지면 판례도 같은 입장이면 외울 필요가 없죠. 기본적인 이론만 유형화된 것만 알면. 그런데 이제 그 이론하고 전혀 다른 판례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양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많은 게 취소사유거든요. 그 적법이거나 아니면 무효다. 요런 거 중에 그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연결해서 나오거나 이론과 연결해서 그 결론이 납득이 되는 거 빼고 나머지 극히 일부만 암기하는 거로 그것만 체크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접근을 하면은 그 생각보다 외울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주체, 뭐 이런 틀은 이제 167에서 인용했죠? 아마 법규명령일 것 같은데. 거기 간단하게 돼 있는 게, 거기가 안 된다? 아, 효력발생요건하고 관련해서 연결했구나. 자, 일단 주체는 일단 그 행정행위를 발급하는 주체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 개념 알고 있죠. 행정의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관은 법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가 행정의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 행정청이에요. 일단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위임, 위탁, 이 법적 권한이 이전되는 거 빼고 내부 위임, 위임정결 대리, 이거는 법적 권한이 이전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상세한 거는 강론의 5편에서 조직법에서 배우게 되는데, 총론에도 피고적 격과도 관련되고 대상적 격인 행정인 처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 그 위임위탁은 공무수탁 사연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위임위탁은 법적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인 위임정결 대리는 그 실제 이런 하급기관이나 대리기관이 하지만 법적인 권한의 소재는 여전히 원래 기관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이제 위법이 되는 거고, 무권한 행위는 무효사유가 돼요. 취소사유가 아니라. 그 다음에 권한 있는 기관이 하더라도 그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의 범위를 넘는다든가, 자기 권한이 아닌데 했다든가, 이건 완전 무권한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 자기 권한이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 범위를 넘었다든가, 이건 유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체와 관련해 다루게 되는 건데, 자, 일단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는 이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게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에도 배웠지만, 그 임용 결격자나 아니면 당연퇴직자, 이건 무효다라는 거죠. 그 사인이 행정인을 할수 없다는 건 주체가 행정청이니까 그 상식이죠. 다만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 이론에 의해 유효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무관한이긴 하지만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사실상 공무원이 어떤 걸 약속했을 때그 신뢰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저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에서 1편에서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아닌 게 명백한 사인이 공무원장을 사칭한 거는 아예 이건 부존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그 판례가 없는 거는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자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권한은 하여튼 일단 무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체는 일단 큰 틀에 보면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당한 대리권자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익이 있을 때는 민법상의 표현 대리 법리에 따라
유의가 되는데, 표현 대리는 이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25조에 보면은 그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는데, 누가 내 대리인이다 했는데 사실상 실제 수여를 안 한 경우, 126조는 이제 대리권 수여를 했는데 그 권한의 대리권의 범위를 너무 넘은 경우, 129조의 표현 대리는 이거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소멸되고 났는데 소멸된지 모르고 여전히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단어 정도에 예어두면 돼요. 이것도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그 무권 대리 행위자의 행위지만 이거는 예외적으로 유유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 다음 위임의 근거 없는 경우나 적법한 위임이 없는 경우, 이게 이론인데, 일단 무효사유는 딱 떨어지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볍게 보면 돼, 이런 거는. 설치 승인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위임하려면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위임이 탁같이 그 법률로 정한 권한이 이전되려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 근거 없으면 위임이 안 되고, 위임이 안 됐으면 이건 무관한으로 무의가 되죠. 이건 안 이어도 돼요. 근데 취소사유, 이거는 이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이어야 돼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 자격 정지 처분한 경우. 이거는 이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인데. 그 다음에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 출장 수상에 의해 행해진 관세부과 처분. 그래서 이거는 이론하고 안 맞기 때문에 체크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임하고 내위임의 차이를 말했죠. 위임된 경우는 법적 권한이 넘어가니까 수임자의 권한으로 돼요. 근데 내부위임은 권한이 안 넘어가니까 여전히 위임자가 권한을 가진 기간이죠.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했다. 이거는 자기 권한이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이건 무효사유죠. 이것도 판례하고 이론하고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거 아니어야 돼. 다만 피고는 명의기관인 수임기관이라는 거. 왜냐하면 국민은 법지식이 그 적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원래 누구였는데 이게 위임된 건지 내부적으로만 위임된 건지 이거를 일반 국민이 알기가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이 일단 법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받아본 처분 문서가 누구 명의로 돼 있냐? 그럼 그 사람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피고로 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피고가 잘못됐으니까 경정화라든가, 그럼에도 경정화할 때 각하 판결을 내리는 거는 국민에게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민의 권리기재 편의를 위해서 권한 있는 기관의 명의로 했던, 권한 없는 기관의 명의로 했던 무조건 피고적 격은 명의기관이 된다라는 게 그게 판례 일관된 마인드예요. 그게 3권에 325로 연결이 되는데, 그 3권에 보면은 그 중간 밑에 보면 바로 이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 하여튼 명의기관인 수임기관이 피고가 돼요. 그 다음 피대리기관을 안 밝히고 대리기관 명의만 있을 때는 역시 명의기관이 대리기관에 피고가 되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판례는 명의기관을 피고를 하는 게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돌아오면은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았다. 이런 법적 권한이 안 넘어가니까 위임기관의 권한이지 수임기관의 권한이 아니죠. 그 내부적으로만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은 스스로 결정하여야 행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인 사무처리는 얘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내부적인 위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적 성립요건,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의 표시만 위임기관의 명의로 하면 된다. 이 권한 있는 기관의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 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됐다. 이건 위임이죠. 위임되면 누구 권한이? 시장 권한이죠. 시장으로부터 압류 처분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 이러면 누구 권한이에요? 내부 위임이니까 여전히 시장 권한이지 구청장 권한이 아니죠. 시장 명의로 압류 처분을 대행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청장이 자신이 명의로 한 압류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거라 무효다. 이렇게 이것도 이론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어도 되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29에 관련된 논점인데 이게 이제 그 옛날에 한겨레신문 기자 동아일보 이제 해직기자 출신이었다가 한겨레신문 그 창건과 함께 한겨레신문 기자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던 그 정현주 사장님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임면이라는 걸 임명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 임면은 광의 개념이거든요. 임명과 그 임면이니까 임명의 임자하고 면직의 면자. 그래서 임명과 면직을 같이 포함하는 단어가 임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은 말 그대로 임명만 하는 거지 면직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 법률 용어를 좁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됐죠. 알다시피 정권이 이명박으로 바뀌면서 어때요? 언론 그 진보적이면서 민주적인 언론을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작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막 그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해가지고 그 동네 슈퍼까지 쌀집 친구들까지 샅샅이 다 조사했는데 털어도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정현주 사장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혐의가 결국 다 무죄가 됐죠. 형사적으로도. 그렇게 그 청렴 결백한 분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 이후에 이명박 때 임명됐던 그 MBC 사장 봐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새끼는 자기 처벌 이걸 업무 추진비 갖고 30 몇만 원짜리 그 일식집에서 밥 처먹고 MBC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본에 가서 공연까지 그걸 갖다가 비용을 조달하고 이런 개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정현주 사장님은 전혀 공적인 면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체면에서 논의된 거고 229는 이제 절차 면에서 논점인데 같이 연결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 한국방송공사법이 어떻게 되냐면 방송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장의 이사회 지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이라고 그러죠. 임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면직을 포함하느냐 만약에 면직권이 없다면 무관한으로 이게 그 해임 처분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퉜던 건데 감사원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예우감사를 실시하고 임원권자 또는 임원제청권자에게 임원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럼 이거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간접적으로 대통령에게 그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권한이 있으면 전제로 한 거고 또 옛날에 한국방송공사법 여기 임면하도록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은 주체의 문제는 없다. 그러면 229로 가면은 229구로 가면은 그 밑에 괄호 7번 있죠. 이게 200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갑 정현주 사장님이었는데 부실 경영도 문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갑에 대한 해임 제청을 요구했고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갑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갑을 그 한국방송공사 사장에서 해임한 사건인데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의 가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 명백하지 않고 절차 위반, 절차자를 인정한 거죠.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지만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게 아니라 취소사에 해당한다. 이건 이럴 게 없죠. 취소사이다. 그래서 구제가 되느냐? 뭐 실수적으로 구제는 안 됐어요. 왜냐면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본고에 관한 손해배상 이것만 이제 구제가 된 건데, 자, 맨 밑에 보면 해임 처분 과정에서 갑이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해임 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유를 알려주는 게 이유 북이거든요. 법률 용어로는 행정적 착고 이유 제시라는 게, 왜 해임하는지 이유를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건 의무적인 조항이거든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위배된, 일단 위법이죠. 그러나 중대가 명백한 건 아니다라고, 무효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죠. 다시 돌아오면은, 대통령의 권한인 서운 취소 처분을 국가보훈처장이 통지한, 통지. 근데 이건 원래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영전 수여권은 통치행위 목록으로도 우리가 봤잖아요. 국가 원수의 지휘에서 하는 행위라 통치행위 목록이었는데, 그 서훈 취소 권한이 대통령이면 대통령 명의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 명의가 그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거하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법이다. 그래서 요거는 적법이기 때문에 애워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배경이 좀 나와 있어요. 처분이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에 기초해 이루어졌고, 통지로 이 사건 서훈 취소 처분의 주체와 내용을 알수 있으므로, 이게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요 국가보훈처장은 이걸 사실상 통지, 전달만 한 거예요.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어가지고, 외우기가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기간. 이게 이제 위원회가 합의제 기간이죠. 이거 무효사유다. 판례도 일단, 고등법원 판례긴 하지만, 일단, 이것도 결격자를 참여시킨 거예요. 의결 정죄가 미달인 경우. 이런 경우는 주체상에 이제 하자로 무효사유죠. 그 다음에, 1번은 납득이 가능한 게, 심사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심사 절차나 그 심사위원회 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 위원회에 관한 거는 행정학의 그 조직론에서 상세하게 배우죠. 위원회 장단점 뭐 이런 게 출제가 많이 되는 고정적인 쟁점인데, 그 위원회 같은 경우 민간위원도 굉장히 많아요. 민간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꼭 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번에도 정보공개위원회 같은 거, 명시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424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정보공개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회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과거 이번에 위원회 구성 중인데, 그 밑에 박스 보면 1호가 일반직 공무원이죠. 근데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이와 같이 어때요?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위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위원회는 꼭 공무원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상식만 있어도 이거는 납득이 가죠.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자, 표결 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 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했는데, 이 개발제한도 해제 결정 적법이다. 이게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이 굉장히 시사적으로 논란이 뜨거웠다는 거죠. 원주 주민들 처음에 격렬하게 막 반대했다가, 나중에 그 선교, 아, 선경이 아니지. SK 창립자가 최종현 씨인가? 기업하는 장사꾼 중에는 좀 괜찮은 장사꾼이었죠. 그 삼성과처럼 맨 반항법적인 불법을 자행하는 범죄단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때도 500억을 서울시 화장장 건립하는 데 써달라고 유증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러 의혹적 끝에
국립의료원을 갖다가 을지로 육가에 있는 거를 원지동으로 옮긴다, 뭐, 이런 조건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완공이 됐죠. 그거 굉장히 시사적으로 중요한 판례였는데,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건 다수결 보면 돼요. 이건 요지부면 아니어도, 건설교통부 차관, 지금 국토교통부죠. 찬성표를 제외하더라도, 참석위원 20명 중 찬성 17표, 반대 3표예요. 그러니까, 그 의결 정족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개발 제한 구역 해제안이 저걸 제 찬성표를 무효로 처리하더라도 의결 정족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 의결 정족세 미달한 경우 이거는 무효가 되지만 이건 의결 정족세 미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어도 되죠. 그다음 공무원이 정당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행한 거 이건 이론적으로는 무효 사유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판례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7급 수험생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증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강론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라. 근데 우리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총론에서는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경찰관 제복을 입잖아요.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신 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2014 도니까 형사 판례잖아요. 그럼 이거 공무집행 방해가 유죄가 된다는 얘기. 이게 위법한 공무집행이면 이거는 무죄가 되는 건데 유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는 실질을 중시했다. 경찰관 복장이고 사복도 아니고 사복을 입었다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경찰관 복장 입고 경찰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데 저거는 적법이다. 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판례예요. 왜냐면 진정한 경찰인지 아닌지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거 법률에 분명히 의무로 돼 있잖아요. 제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시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거든요. 법률에 의무로 되어 있는 거 안 한 거를 이렇게 쉽게 적법화 시킨다는 거는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고는 아니 신분증 제시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잘못된 관행 권위주의적인 법 집행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당연히 자기 소속 신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경찰서 소속 아무개 경위 뭐입니다. 뭐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정도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도. 근데 그걸 갖다가 잘못된 관행을 법원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줬다. 이거는 유감스러운 판례죠. 무권한 행위는 무효다. 1-203에서도 인용했던 건데. 근데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른 제약. 이거 7급 수험생 강론에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사항적 관계라 그래요. 지역적 관계. 내용에, 사무나 내용에 따른 거 사항적. 그다음 지역적 대인적 관계. 요런 게 강론에 출제가 돼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유효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효다. 자, 이거는 판례도 일단은 그 이론하고 같죠. 사항적 무관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하고 행정청 중심주의라고 했죠. 우리는 실무는 실무자들이 하더라도 그 대외적인 표시권은 그 행정청이 갖고 있어요. 행정청은 의결권과 표시권까지 갖고 있는 게 행정청이거든요. 그 단속 실무는 경찰관이 하더라도 그 명의는 행정청이 경찰서장의 명의로 해야 되는 거고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사업에 대해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면허를 부여한 후 실질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권한을 넘으로 위법이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무권한인데 그럼 무효가 돼야죠. 무효가 돼야 되는데 위법이라고 하는 건 취소사유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는 거, 이거 위법한 처분이고, 이거 앞에는 똑같은 거네.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상태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 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자 처분도 역시 위법이다라는 거. 이게 전라북도 사건에, 전라북도 사건인데, 전주 고속하고, 관련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기존 입장이 재확인이죠. 그 다음에 대인적 무관한, 이것도 뭐, 무효니까, 뭐, 특별하게 이럴 거 없어요. 지역적 무관한,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경우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인데 흠이 있는 통지다. 웃긴 거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론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세부가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건 1-203에서 인용했죠. 이 국세부 부가 권 이게 제척 기간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무권리 무권한이 되는 거예요. 무권한 행위는 무효다. 안 이어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체에 관한 거는 그 대부분 무효 사유가 이론적인 거예요. 뒤에 보겠지만 절차나 형식은 취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절차나 형식은 취소가 아닌 거를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체에 관한 거는 이론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 외우면 되고, 내용에 관한 게 거기가 유용하던 것도 있지만, 아이고, 진짜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의 의사에 관하면 의사 능력 없는 건 이건 무효예요. 이거 전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행위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민법상으로는 취소사유이지만, 미성년 공무원 행위인데 미성년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적법 유효하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사실상 공무원 이론으로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 좀 전에 봤죠. 착오로 인한 행위인데, 착오 자체는 위법 사유가 아닙니다. 착오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래서 일단 출제됐던 게, 착오 자체는 하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착오 행정을 한 거고, 행정행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걸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행정을 취소할 수 없다. 영업의 장소 변경 허가는 영업허가 중 장소만의 변경을 허가한 거고 새로운 영업허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소 변경 허가 취소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전에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고의 결과 무효사유인데 이거는 안 읽어도 이거는 행정재산은 공인물로서 이른바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지 않은 불융통물이다. 이 법률용어로서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격이 유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래가 가능한 걸 융통성이라고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돼서 불가능한 거를 불융통성 그러한 물건을 융통물 불융통물 이것도 강론에 가면 6편에 공물법에 다루는데 이건 총론에도 바로 법률상 불능으로 214에 있어요. 214에 밑에 보면 3 동그라미 3 법률관계에 관한 불륜 중에 동그라미 ㄴ 법률상 명백하게 금지되었거나 법률상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물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독점권부여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어업권 설정 그 다음 집행거래부가 매매천 알선업에 관한 경찰화가 매매천 알선 이제 매매천에 관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 따라서는 매매천을 처벌하지 않고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그냥 전혀 법적 규율을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자유롭게 매매천이 가능하죠. 개인 간에 뭐 이건 폭행 협박이 내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 간의 그 자유로운 의사표시 합치에 따른 거래를 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입법주의도 있고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이제 허가를 받게 한다든가 신고를 하게 한다든가 행정적인 통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통제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뭐 과태료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매매처 우리나라는 금지주의죠. 과연 그게 타당한 입법주의인지는 저는 좀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2권에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언제 그 책을 쓰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줄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매 청약에 관한 건 우리나라에 관한 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절대 금지되어 있고 뭐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게 법률상 불능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게 212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고의 결과 취소 사유는 가볍게 보세요. 왜냐면 대부분이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는 가볍게 보면 돼요. 그 다음 사기강박 증설에 이거는 민법도 그렇고 행정법도 취소 사유예요. 그 다음에 내용 이게 불능. 불능은 무효다라는 거죠. 그 무효가 아니라는 것만 읽으면 돼요. 판례도 여기 판례 마찬가지죠. 행정행위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물을 목적한 것이면 그 행정인 부과는 절대 무효다. 이게 좀 전에 봤죠? 그 행정대사는 매각 대부가 금지가 돼 있는 그 재산이죠. 사실상 불능. 이건 막 판례가 어떻게 가볍게 보고. 사실상 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법률상 불능인데 사람에 관한 거, 이 존재하지 않는 허물이 사자에 관한 거, 192에서 인용했죠? 명백하게 권리나 의무능력 없는 자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이것도 189에서 인용했죠. 여자에 대한 징지병정의 발언. 그 여성도 국방의무를 지나요? 여성도 국방의무를 집니다. 국방의무는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근데 그 국방의무 중에 구체적으로 현역병 입영 의무는 현행법상 여성에게는 없습니다. 남성에게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가 이제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건 아니죠. 지한테는 유리하니까, 득표에 유리하니까, 이대남이라고 그러죠. 이대남이라고, 20대 남성. 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또 여성도 징병제로 하자. 뭐, 이런 걸 막 검토하고, 또 관련돼가지고 이제 모병제로 전환할 것인가, 모병제로 일부 도입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이 병역 문제에 관한 뜨거운 쟁점들이 대두가 됐는데, 역시 뭐, 군대도 안 가는 후보들이, 군대 가는 후보는 뭐, 그, 주요 사당 중에서는 군대 가는 후보는 그나마 군인간이긴 하지만 안철수 혼자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알다시피 장애, 그죠? 그 장애로 인해서 이제 면제가 됐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죠. 옛날에 부동시라고 해서 이 왼쪽과 오른쪽 눈에 시력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부동시라고 동일하지 않은 시력. 이게 차이가 너무 크면 걷는데도 불편할 정도로 평형을 못 잡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눈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신의 축복받은 유전자인지 사기를 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건 진짜 국방에 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저도 국방부 내내 모병제로 전환해야 될 때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갖고 연구를 했는데 제 직접적 보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연구가 지지부진한 채 그 공무원을 마무리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인구 절벽 이렇게 되면서 결국 군대를 줄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선거용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국방부가 이제 이번 대선에는 큰 이슈로 대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선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지금 국방부 이제 학교 때 국방부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모병제의 가능성, 현실 가능성, 장단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진지하게 연구를 해 주길 바라요. 한 10년간 연구한 결론이 나올 거예요.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조세 완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뭐 이런 것들 읽어보면 될 것들이에요. 판례도 뭐 무효 딱 똑같으니까 그 특별히 이럴 건 없어요. 물건에 관한 것도 사람에 대한 것도 똑같은 틀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 명백하게 그 목적이 될 수 없는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거 그 납세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이건 뭐 그 체납자에게만 강제 징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상처로 봐도 무효라는 거 예외 제한을 되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 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거. 이거 1편에 나왔던 거 배경 지식 있죠? 그 국내은행이지만 해외 지점은 예고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의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물 목적으로 한 거. 법률관계가 하는 것도 실존하지 않는 허무의 법률관계, 법적으로 금지되는 거, 이거 좀 전에 인용해서 봤죠? 내용이 불명확한 거, 불명확, 불확정, 불특정, 같은 맥락에, 무효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판례 보면은, 관련 판례 보면은, 행정 처분을 그 유효 요건으로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할 것 같으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안 이어도 되죠. 그 다음에 외워야죠. 이익 제공 강요. 그 다음 불이익 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이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근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 이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정명령은 위법이다. 이건 취소사항이라는 거죠. 외워야죠. 이건 아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구제명령에서 지급 의무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아예 적법이라고 했어요. 이건 지금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무효는커녕 아예 이건 적법이다. 그 다음에 위헌법률, 위헌위법, 명령조례 규칙은 무효사항이다. 이거는 이건에서 봤던 거죠. 아, 이건이라네. 법규명령에서 봤죠. 처분이 돼야 취소소송이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이어야 무효 취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처분이 아닌 법규명령 같은 경우는 위법, 위헌위법이면 무효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배운 거고. 그 다음 그거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취소사항이다. 왜냐면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명백한 게 아니라 그랬죠. 헌법재판관 사이에도 견해가 나뉘고 할 정도로.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주 보면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제정 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 전후로 나눠봐야 돼요. 위헌 결정이 난 후에는 그게 위헌이라는 게 공적으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효예요. 객관적으로 명백한 걸로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계열이 217번 순서 바꿔서 괄호 3번. 위헌 위법 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도 역시 취소사. 이것도 마찬가지. 시행령이,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대법원 판결 선고되기 전에, 이것도 전으로 나누면 돼요. 전에는 명백하다고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판례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전페이지로 돌아오면, 위헌 결정, 이제는 이후예요. 이후. 위헌 결정 이후면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게 명백하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 자, 위헌 결정 이후에 행해진 행정 처분, 체납 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고, 더군다나 이제 위헌 여부까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무효사유다. 이 전후로 나눠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판례 보면 그 요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결론은 간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당금부가 처분과 징수를 위한 압류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납부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그 위헌 결정 이후 납부한 부당금의 부당이득 반환 긍정. 자,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려면 우리가 계속 봤지만 1편에 부당이득에 대해서 봤고 취소가 돼야 된다 그랬죠. 구성요건적에 대해서 봤죠.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무효여야 되는데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긍정한 거는 무효사유라는 얘기죠.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규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전국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헌결정 이후에는 부당금 등의 납부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 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된 경우 등 그 납부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납부자가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자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상 강제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위헌 법률을 집행하면 안 되겠죠. 위헌이라고 결정난 거를. 따라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부담금의 물납 허가 처분 이행을 위한 등기 촉탁이 택산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부분도 줄인 말이거든요. 위헌 결정이 있는 날 이후에 이루어진 거는 이건 무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 처분 이후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이 없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거는 체크해서, 왜냐면 함정 파기가 딱 좋잖아요. 위헌 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뒤틀 수 있죠, 결론을. 그런 경우까지 무효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요지를 읽어보는 의미가 있어요. 위헌 결정의 이성효과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에 대한 후속 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 관계를 생성 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 직접적 근거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이 안 났지만, 따라서 조세부가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대한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제수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불가정적 발생했다는 얘기죠.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세부가의 근거만 위헌 결정이 됐고 강제 징수에 관한 거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었던 사안이에요.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을 작성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이다라는 거죠. 그래, 이거는 아까 4번하고 연결하면 돼요. 4번 판례하고 연결하면. 그 다음에 3, 4번 받고, 5번, 선량한 부속기타 사회질서 위반. 이게 민법과 달리 취소사회가 통서 판례가 똑같아요. 민법은 이제 무효사회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취소해 판례 사항 없는 거 가볍게 보고 일반 법원칙 위반 이거 취소사이죠? 그 취소사는 별도로 이렇게 없죠. 법률 위반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 요구 위반은 이건 무효다. 이건 애우면 안 되죠. 왜냐면 법률 요구에 말한 법률은 작용법적 근거라고 하죠. 작용법적 근거는 그 권한 행사 관계죠. 국민에 대한 권한 행사 관계죠. 그래서 작용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무권한이라는 얘기예요. 무권한은 무효라는 거로 연결되죠. 그래서 법률 유부의 그 1편에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1-42를 배경으로 하면 될 거예요. 자, 1-41에 가면, 그 판례 밑에 보면, 그, 세 번째, 법률 원칙에서 문제되는 건 조직법적 근거, 임무, 사무, 임무, 사무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게 자금법이라 그러죠? 행정과 국민과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자금법인데, 자, 거기 뭐, 수권규범, 수권이 권한을 주는 게 수권이죠? 권능, 권한 규정, 그 권한, 2-218. 그러니까 이 수권 조항에 관한 게 법률 요구니까 수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런 무기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 판례 보면은 마찬가지 근거가 없는 거 당연 무기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 법적 근거 없다 이 말 나오면 이거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들인데 법적 근거 없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단순히 법이 이제 취소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아니일 수가 없죠.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하면서
납부고지세 납부기한은 법정 납부기한보다 단축기재한 경우, 아니 적법이라든지 이건 실질에 따라 판단한 거예요.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요비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것도 배경지식을 깔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과잉금지 원칙의 법지식,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시 거론이 됐었는데, 법지식이 법률 전문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 가장 낮고, 공무원이나 사업자는 중간 단계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사업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법지식이 많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이 뭐냐면,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게 개발부담금이거든요. 미리 찾아놓고. 손실배상도 이게 뭐라? 3-172에 배경지식이 있어요. 3-172에 보면 맨 밑에 동그라미 디귿 사업시행자 개발부담금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 관련 법을 모르고 더군다나 개발사업은 이번에 대장동 때도 같은 몇백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관련되는 법률을 몰랐다라는 걸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 실질을 고려한 판례다라면 독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유사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되죠. 아니구나. 이거는 뭐 개별적인 사안이니까. 복개도로, 이 청계천 같은 경우 복개도로 관리청이 도로 점행을 해주고도 공유수면 또 하천 점행에 따라 점유료를 가고, 이건 누가 봐도 엉터리죠. 복개도로는 하천을 갖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청계천 복개도로였는데, 이명박 시장 때 그 복개됐던 그 위에 뚜껑을 다 철거했죠. 이명박 시장이 그 청계천 복원한 거, 다만 아쉬운 거는 완전히 자연 하천으로 했더라면 돈이 안 들어갔을 건데, 자연이 하천이 아니라 밑에를 갖다 콘크리트 처발라 놓는 바람에, 그리고 물도 그 수도사업소에서 물 사다가 그 흘려버리는, 매년 200억이 그냥 청계천에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자연 하천으로 해서 돈을 안 들어가게 완전히 모래로 된 자연 하천으로 복원했더라면 아주 그 업적이 빛났을 거예요. 근데 그 콘크리트 처발라놓고 그 수돗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저는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천만 명 넘도록 저는 청계천 가지 않아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세금이 흘러 200억 세금이 흘러가는데, 그 세금 흘러가는 그때 제가 그 소득세 8,800만 원 내고 1년에 그랬는데, 내가 낸 1억 가까운 소득세가 청계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염장 그걸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또 호기심 궁금한 걸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총 몇백만 됐을 때 이제 슬그머니 한번 갔는데, 아 참 부끄러운 건가.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복귀된 거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엉터리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한 처분. 이거는 당연무이다. 이거는 그냥 이 제목 갖고는 쉬운데, 그냥 제목 갖고 정리하세요. 저 요지 보면 납득이 안 가요.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10번 보면 그 당연무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이거는 세 번째 처분. 각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져 있는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하자는 거예요.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이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걸 이걸 갖다 확인도 안 했다. 그러니까 명백한 그거다. 이건 납득이 가니까 아니어도 그 다음에는 외워야 돼요. 세 번째,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하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적법이라는 얘기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관리사부 자격은 직무 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변호사법 등에 금지되는 경우로 민간자격 제한분에 속한다라는 게 배경이죠. 그래서 이건 적법이라고 하는 거, 적법. 그 보상협의,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 수행 관련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고, 토지 등의 등기에 관한 거는 법무사의 권리고, 그 다음 분할 측량 및 지적 등록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법의 그 직무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저촉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적법이다라는 거죠. 이건 배경 보면 이해가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취소사유다. 이건 가볍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도 취소사유. 그 다음에도 취소사유. 이런 건 뭐 가볍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은 적법이라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가 단정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밑에 요지를 보면 이해가 돼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될 거지 그 결과 갖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해 토지 시가나 실제 거래 가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 산정이 결과적으로 잘 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절차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독해가 가능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게 중복돼서 대놓고 넘어가서 그 다음은 위법하지 않다. 이것도 적법이라는 거니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이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게 가는 게. 정비 예정 구역의 범위 안에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후에 따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거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거.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 여기 보면 이제 건물의 의무가 아니라는 게 맨 밑에 나오면 기본계획 단계에서 그 내용 중 일부인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이거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친 후에 따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거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에 나간 게 위법하다고 했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큰 도움은 안 돼요. 법률 내용을 배경적인 지시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추가적인 암기를 요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의무가, 법률상 의무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위법이다. 이거는 안 외워도 되죠. 취소사유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행정청이 법령 규정에 문헌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이거 답을 다 주는 거죠. 명백한 하자니까 무효라는 거 다 나왔죠. 아니어도. 그 다음에 무효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야죠. 자,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 인가처분 또는 선행조합설립 변경 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된 하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 변경 인가처분 또는 후행조합설립 변경 인가처분이라고 원칙적으로 무효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조합설립 인가처분 또는 선행조합설립 변경 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외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거 세 번째 조건, 후행조합설립 변경 인가처분이
선행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의미할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뭐 귀신이 씌우는지 이게 교정 부분에서 이게 중복 때문에 못 봤는데 미안합니다. 자, 24번으로 가는데 이것도 체크하고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적법이라는 판례니까.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 레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갑이 을로부터 돈을 차용, 이것도 외로만자인데 빌리는 거, 차용하면서 을과 하천 점용 허가 및 유선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의 을이 하천 점용 허가에 권리금 승계 신고를 하자 관할시장이 하천 점 사용 허가 권리금 승계 처분을 한 사안인데 그 위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계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 처분의 경우 하자는 중대하다. 근데 명백한지 어떤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저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무유사 중대하다만 있어서 취소사회라는 건지 뭐 없어요. 취소사회라는 것 같은데 명백하다는 게 없으니까 그냥 취소사회로 정리해도 될 것 같네. 그 다음에 27번 판례는 명백하다고 했죠. 지역 농업협동조합인 갑조합이, 이것도 법률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농업용 창고 등의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 전용을 받은 게 부담금 면제 대상이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에 이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은 공기업이잖아요. 사사로운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취득사유다라는 거고, 29번 가면은 이건 적법이라는 거니까 이것도 체크해서 외워야죠.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결정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위법사유가 못 된다. 그 다음 취소사유다, 위법이다, 아니어지고. 절차에 가는 거는 뭐 학설은 가볍게 보면 돼. 근데 판례는 그냥 주류적인 게 취소사유예요, 절차 형식은. 그러니까 일단 취소가 아닌 것만 외우면 되죠. 자, 법리상피는 상대방의 시청 동의를 결의한 건데 뭐 그 필수적인 거 이거는 무효다라는 건데, 근데 판례 보면은 광업권자 동의 없이 공유소멸 매립면허. 자, 이거는 납득이 가요. 왜냐면 공유소멸 매립면허, 우리가 공유소멸 매립면허는 특허로서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어디냐면 117이에요. 117. 그 117이라면 그 판례 밑에 4번 특허와 신청, 이게 225인데 특허는 출원을 필요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위 때문에 출원 없는 특허는 무효다. 자, 그럼 돌아올까요? 자, 그러면 여기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그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이 없이 발급한 거는 이건 무효예요. 근데 이거 신청이 없는 게 아니라 뭐냐면 광업권자, 이게 다른 권리자예요. 광업권자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 사안이 다른 거예요. 신청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무효사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취소사유다. 그래서 어쨌든 취소사유는, 이 판례는 어쨌든 취소사유는 외울 게 없어요.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 명령은 역시 취소사유다. 뭐 다행히 대부분 취소사유라.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 4번인데 요거는 이제 그 판단 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해서 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정비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기초한 설립 승인 처분은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이 위 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사이에, 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때에 한해서 위법이고, 그렇지 않은 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사유는 아니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또 외워야 되지, 이런 건 적법에 가는 거는.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이
그 재건축 법률 시행 전에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법률 시행 후 재건축 결의 시와 비교할 때 용적률 세대수 신청 아파트 규모 등이 대폭 변경된 거죠. 내일은 사업 시행 계획을 정기총회에서 단순 다수결 의결한 건데 사업 시행 계획 수립의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는 취소사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이 취소사에 불과하니까 이건 후행 처분에 승계가 안 되죠. 하자 승계가. 관리처분 계획 적법을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승계 인정된 사례 몇 가지 빼고는 나머지 부정이게 이거는 이제 안 내어도 결론적으로는 안 내어도 되겠네. 일단 절차자는 취소사인데 취소사일 때는 우리가 애운 동일한 목적이가 하자 승계 인정사례 이외의 건은 다 승계가 안 되니까 적법 그죠? 8번 이것도 적법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적법한 제한권자가 하는 자가 제한했거나 제한에 필요한 동의권을 갖추지 못한 제한의 기초에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왜냐면 누구 권한이냐라는 거 누구 권한이냐 시도지사 행정청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권한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재난 권한이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 등의 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도 적법이라고 하는 건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신축 건물에 설계 개요 등이 공란으로 된 조합 설립 통지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공란에 조합 설립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여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한 게 이건 배경 뭐냐면 적법하게 보충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0번 보면은 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인은 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된 다음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 등 소유자를 추가로 동의를 받은 건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 둘째 줄은 수리처분 하자가 중대 명백하게 당의 몸이다. 그래도 이거는 동의 요건을 못 갖추면 아까 취소사유라는데 이건 무효사유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적법이라고 하는 계열이죠. 이것도 안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핵심은 네 번째 줄. 법정 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사항. 조합 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립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그 동의서의 정관 조항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이런 것 좀 배경이 있죠. 필요한 공고 통지를 결의하는 건데 뭐 학설은 가볍게 무의라고 하는데 판례는 여관에서 무의로 안 봐요. 228 보면 두 번째 점 독촉 절차 없이 압류 처분한 거 절차 하자인데 중대하고도 명백하자 즉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도 취소자유 가볍게 봐 취소자유 4번 이거는 이제 적법이라고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제조사의 제조사 이게 구별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입지 선정 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 연구 기관 이거는 제조사 이게 핵심 표지에 이게 재조사 결과 이거는 의무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관할 새로이 공단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고 이거는 적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관련 법령이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고 공람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거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단공고 절차를 거치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거고 맨 밑에 가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단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입지 선정에서 요구되는 지역 주민들의 저체적 권리가 침해된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고거하고 구별해야 될게 231이에요. 그 231에 가면 맨 밑에 팔려 나오죠. 입지선정위원회 이거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래서 그 재조사라는 게 핵심 표지를 갖고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구성 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입지결정 처분이 당연 무효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 입지선정 맨 밑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이렇게 선정하는 의결기관, 이게 234하고 잠깐 연결을 해볼까요? 234 보면은 맨 위에 7번 보면은 법령상 필요한 타기관 협력을 받지 않은 건데, 의결기관이나 동의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심의기관의 심의를 안 거치면 이건 무효다, 이게 배경지식에 231. 근데 그 판례는 일단 심의기관, 이거는 이제 판례는 취소사유인데, 그래서 의결기관의 의결을 안 거친 거는 무효사유라는 배경 갈면 좀 쉽죠.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 최초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는 이제 무효가 되는데, 재조사, 이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법이다. 다시 돌아오면 5번 판례 위법이다, 취소사유다, 7번 판례는 정형조사당 사건 받고, 그 다음 페이지 230에 가면 이제 8번,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 이거 가볍게 보면 될 거고, 9번에, 이거 적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밑에 세 번째 판례 보면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체크는 해놔야죠. 적법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이해관계는 이것도 판례 보면, 취소사유라는 거 이렇게 없죠. 취소사유라는 거는. 근데, 2번, 큰 번호 2번, 적법이다. 이거는 외워야죠. 여기 근데 나눠보기 때문에 나눠서 외워야 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입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토지조서는 절차상 하자 위법이에요. 토지조서에 실제 현황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토지 소유자의 입회나 서명 날인이 없었다든지 하는 사유만으로는, 아까 토지조서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하고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수용재결 이의재결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판례 미리 받고. 필요한 청문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거, 판례는 취소사유예요. 그래서 뭐, 19. 환경 영향 평가. 이거는 판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요식행위로 거쳐도 적법이다라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더 유리해요. 하여튼, 웬만하면 적법이라는 거예요. 안 거쳐도, 안 거치면 위법이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거지같이 해도 위법이 아니다, 웬만하면. 자, 한번 볼까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일단.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이에요. 이게 주기적 판례인데, 무효라고 한 판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 출제 봐도, 최신 출제 봐도, 무효가 맞다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가 맞다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른 질문 갖고 정답 골라야 돼. 재판까지 안 가려면. 이의제기했다 안 받아들이면 재판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취소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위법이다. 이런 판례가 주류적이거든요. 근데 거치기만 했다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라도,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적법이다.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 두 번째 건 무효다. 뭐 특별한 논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그것도 같은 해 3월달 6월달 불과 세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건 취소사유, 어떤 건 무효사유, 이게 예외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2001년이다? 그럼 이거 속리산 정상의 용화 집단시설, 온천 개발 사업인데, 그 좌절됐죠, 결국은.
그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물 기본설계 변경 승인 처분을 함에서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어요. 이것도 안 거치면 위법이 될 소지가 있지만 거친 이상 환경부 장관의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에도 위법이라고 했어. 아니 거치기만 하면 그냥 아예 그 환경부 장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해도 위법이 아니다. 정신 나간 판례죠. 거기다가 이제 보충자료 보면 좀 추가된 게 있죠. 추가된 게 있어서 그 네 번째 보면 산림법에서 보전인지를 다른 용도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승인을 처분하기 전에 그 협의를 거치지 않으라는 거, 이거는 일단 협의를 안 거치면 일단 그 취소 사유다, 당연무효가 아니다라는 거고, 사전에 교통영향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 평가 시민필증 교부 받을 거 부관을 거치지 않은 거, 이것도 취소 사유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이럴 건 아닌데 그 네 번째 판례가 하나 추가되는 걸 때문에 한 거고, 그 다음에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것도 역시 부실 정도가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요지로 가면 두 번째 줄 환경영향평가 조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분 하도록 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거하고 연결하는데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사전 공사 시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업 계획 자체에 대한 승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취지하고 연결하면 조금 독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 판례가 취소사유라는 거 이렇게 없고 그 판례가 무효사유라고 하는 거 예외하죠. 그 동그라미 6번부터 아주 판례 있는 거 예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 중요한 거 따로 해놨는데 경기도지사의 인사결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결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행해진 관할 구역내 시장의 인사결의에 관한 처분, 이거 당연무이다. 이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취소사유는 뭐 이럴 게 없죠. 다 뭐 취소사유다. 그 다음에 236에 하면 적법. 이건 뭐 외워야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꽁꽁이 나오는 거. 그 협의의 실질이 동의인 경우도 있다. 이건 일반론 정도로 출제 한 번인가 됐던 거라 일반론 알아둔 내 구체적 사항까지 외울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취소사유 위법하다 당연무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위법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적법이라는 거니까 갑등의 사자강 사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 시행계획 뭐 이 관련으로 사장은 삽질에 가는 건데 그 윤석열이는 진짜 지가 뭐 좆도 모르면서 모르면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뭐 사대강 이걸 다시 살리겠다고 지랄을 하고 앉았던데 이거는 거의 다 결론 난 거 우리 봤잖아요. 아니 그 상식 갖고도 고인물이 썩어요 흐르는 물이 썩어요. 아니 당연히 고인물이 썩는다는 상식 아니에요. 그 이명박 그 지하고 멧돼지 같은 정신 나간 놈들만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 이미 일부 개발했더니 다시 지금 자연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떠났던 물 그 철새 돌아오고 있고 물고기도 그 일급새에 사는 물고기가 돌아오고 있고 그 참 얼마나 더 삽질을 해서 돈을 퍼부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 모르겠네. 아 난 이 사대감 보면 아주 짜증나 죽어요 죽어 아주. 그 어쨌든 이거는 그 요지를 보면은 납득은 아니고 그 둘레 여섯 여덟째 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 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에요. 예산 편성을 위해 하는 거지 예타라 그러잖아요. 예타 줄여서 예타. 그 이건 예산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예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원칙적으로 예산의 하자일 뿐이지. 다른 이와 전혀 다른 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 요것만 연상이 되면 저건 독해가 되고 그 다음에 무효다 이어야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에 이거 유형화된 거라 되게 심해요, 이건. 이거 그 납세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과세예고 통지 후에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 처분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도 무효다 이거 외워야 될 거고. 그 이건 뭐냐면 그 납세 문제가 아니다라는 배경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야겠네. 각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한 공동주택에 관해서 을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를 받은 후에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당초 추첨 결과에 따른 집합 건축물 대장 작성 절차를 강행했는데 조합원들이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당된 주택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는 걸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입주한 동호수를 분양받은 걸로 의뢰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입주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자 을 구청장이 사용 승인 이후부터 조합원들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기간 동안 갑조합이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봐 갑조합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한 건데 이거는 누가 납세하냐? 아니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이지 소유권자는 입주자들이잖아요. 입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납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 행정이다. 이건 그렇게 배경을 알면 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고 동일한 행위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병과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원칙 규정하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 사실들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이 징계하는 사건인데 그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배경을 알면 쉬워요. 그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진행 중이라고 징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 규정 없으면. 그 다음에 9번도 무효라는 건 이것도 요지 세 번째 점은 배경이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건 소규모 변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6번과 같은 조세의 절차 그 과세전 적부 심사 결정 전에 한 거 당연무이다. 같은 게 예를 들어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조세부가 관련된 절차자는 통상 무효사이다. 그 다음에 형식에 관한 거 이거 그 문서에 의하지 않은 거 무효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파블로프 예비군 사건이라는 게 파블로프의 개라고 해서 이거 조건 반사고 종 두드리면 개가 어때 계속 먹을 걸 줄 때마다 종을 두드리니까 나중에 먹을 걸 안 주고 종만 두드려도 조건 반사적으로 침을 흘리더라. 그런데 여기 예비군 사건인데 교육 훈련을 위한 소집은 문서로 안 하고 어때요? 소집 통지서에 의해야 되는데 구두나 사이렌 타종 종 두드리니까 예비군이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 듣고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거지 행정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적법한 납세구조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 여가 경과하는 경정결정을 통제하면서 납세구조서명서 사용하지 않아도 적법. 이건 납득할게. 그 이미 적법한 납세 거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제대로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문서에 의하지 않은 거 무효다. 그거는 행정절차법의 그 무효라고 하는 중요한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편의상 행정절차에 해놔가지고 여기다 안 해놨는데 그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됐던 판례죠. 351에 있어요. 거기 보면 7번 판례 행정처분의 처분에 관한 방식 이게 문서주의거든요.
이거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처분은 그 하자가 존재하고 명백하여 원칙적 무효다. 이게 240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의 후기도 행정조처의 중요한 건데, 취소사에다 뭐라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4번도 마치고. 서명 날인에 가는 건데, 뭐, 학설을 가볍게 보고, 판례는 적법이라고 했는데, 토지조사나 물건조서에 토지소유자들의 입회가 서명 날인이 없는 거 적법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건 그 요지 두 번째 쯤은, 이건 증명력에 관한 문제지, 그, 성립요건,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이거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약인 소송 근데 당연 그 무약인 소송 제기하는 게 원칙이죠. 그 판례를 보면은 무효한 행정처분은 형식적 행정처분은 존재하긴 하지만 이 부존재하고 다른 점이죠. 처분행위에 적용한 법률상 결과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취소 선언이 없다 해도 누구나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왜? 공정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국민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 문제 없고 또 구성요건적이 이렇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만이 아니라 모든 법원, 민사소송 제기받은 법원 법원은 행정처분을 민사사건의 성결문제를 심리하여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건 뭐 성결문제에서도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과세처분에 취소를 구했지만 재판과정에서 무효로 밝혀졌다. 그래도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 선언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무효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납시부터 바로 선언시 진행합니다. 이것도 1편에, 그, 무효사일 때는 오납시부터, 취소사일 때는 취소시부터 부당이 되게 성립된다와 연결되는 거죠. 무효 주장 방법은 심판은 무효하기 심판이고, 소송은 무효하기 소송인데,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있죠? 아, 근데 저 보기 전에 보충자료 보면은, 그, 그 빠뜨린 판례가 했는데 그 위법이다 뭐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0 뭐야 250죠 이거 나중에 볼 거고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난번에 봤죠? 왜 그런지 국민의 권리기재 편의를 위해 다수결과 판례는 이걸 허용해 다만 어디까지 소송 종류는 취소소송이니까 취소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 판례 일반론이죠.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거는 변경한 경우 이거는 취소 판결 안 내려준다. 이거 190에서 봤던 거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